수양님의 본명은 박정원으로 본명이 앞초성을 딴 지읒 이응과 어울리는 이름을 찾게 되었고 지읒 이응을 대충 빠르게 읽다 보니 쯔양으로 짓게 되었다고 해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주로 먹방을 하였던 쯔양님은 작고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 먹는 양을 뛰어넘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유튜브 활동을 하며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게 된 대표적인 먹방 스타 중 한 명이에요. 쯔양님은 중학교 시절에 할머니 집에 내려갔을 때 할머니가 자신에게 5끼, 6끼를 챙겨주셨고 그 많은 양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쯔양님은 자신의 식사량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쯔양님은 대학교 시절에 자취 생활을 하던 중 많은 양을 먹는 자신의 식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들이 먹방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에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쯔양님은 모 대학교 게임학과를 다녔었고 디자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운 아트 디렉터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있다고 해요. 키 162cm에 몸무게 48kg에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쯔양님은 라면을 최대 몇 봉지까지 먹어봤나? 라는 질문에 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지만 최대 20봉지까지 먹는다라고 밝혔어요. 또한 쯔양님은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 라면 18개 먹방이라는 영상이 인기를 타게 되면서 구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외출하여 노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쯔양님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밖에 잘 나가지 않아 햇빛을 너무 안 봐서 비타민 D가 낮게 나왔다고 해요. 쯔양이라는 닉네임과 말투 때문에 중국인 혹은 조선족이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으나 조상 중에 중국인이 전혀 없는 토종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쯔양님은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채소 먹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아예 먹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고기 15인분, 초밥 240개, 치즈볼 100개, 치킨 5마리를 먹을 정도로 대식가인 쯔양님은 살아오면서 먹는 양이 많았기에 식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굉장히 미안했고 방송을 하기 전에는 식비가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먹방을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현재는 해외로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쯔양님은 방송에서 후원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이때 영어로 된 닉네임이 별풍선을 쏘면 어리버리를 타면서 읽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음식점에 방문할 때에도 메뉴판이 영어를 못 읽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쯔양님은 먹방을 시작하기 전이나 먹방을 할 때 갖가지 음료수를 컵에 콸콸콸 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주유소 직원이 차에 주유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 행동을 주유찌유소라고 불러요. 쯔양님은 어느 한 식당에서 껍데기 5인분과 비빔면 10인분을 15분 안에 먹으면 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식당에 방문하여 도전을 하게 되었고 도전에 성공하게 되면 상금을 모두 기부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아쉽게도 시간 안에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식당 사장님은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성공한 것으로 치고 100만원에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쯔양님은 돈을 보태서 같이 기부하였고 이를 계기로 쯔양님은 상록보육원에 매달 315만 7천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을 때 저소득층 암 환자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2019년도 10월 초에 쯔양님은 뉴욕에 방문하였고 뉴욕에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본점에서 혼자 스테이크 4인분을 먹방하였는데 이날 주문한 걸 다 합치면 무려 $553, 하나로 약 67만원어치라고 해요. 이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주며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하였어요. 쯔양님은 2019년 10월 초에 생애 첫 차이자 중고차인 피아트를 중고로 구입하였는데요. 버는 것에 비해 소박하지만 첫 차라서 중고 외제차인 피아트를 고른 것이고 드림카는 페라리라고 말하였어요. 방송에서 쯔양님은 밥을 먹고 후식으로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이걸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밝히며 민초다님을 밝혔어요. 굉장히 착하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쯔양님은 2019년도에 참치회 먹방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때 당시 먹은 참치회가 총 26만원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해당 음식은 실제로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구성이었으며 횟집 사장이 바가지를 씌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었어요. 때문에 쯔양님의 구독자들은 해당 식당에 항의 전화를 걸어 따지며 물었고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주문받은 직원의 실수라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었어요. 결국 이후에 다른 상호의 참치 가게로 바뀌면서 사장도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쯔양님은 트레이너인 숄리와 함께 인체 균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바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안 찌는 건 둘째치고 체지방 또한 표준 이하인 12%로 측정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쯔양님은 술 또한 굉장히 잘 마신다고 해요. 방송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다가 만취된 쯔양님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혼났기 때문에 방송에서 술을 자주 마시
마시지는 않지만 소주 두 병에서 세 병 사이의 주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취향님은 나가고 싶지 않은 방송 1순위로 정글의 법칙을 선정하였어요. 정글의 법칙을 다녀왔었던 김병현님이 3일 동안 밥을 안 준다는 생생한 경험담을 취향님에게 들려주자 기겁을 하며 굶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하며 출연을 극구 사양했다고 하네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이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